오랜만이에요. 도심 한가운데 이런 데가 있다고? 아니야, 뭘 봐. AI를 맡겨. 아, 뭐 이 주인공 약간 중2병 스타일인데 이거? 몇 번이고 포기를 했었다. 마침 난 성공했다. 너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프랑켄슈타인 일어나라. 갓님 안녕하세요. 두 번째 단잠. 아, 저렇게 자다가 눈 뜨면은 지각이죠. 절대 해서 안 되는 짓이죠, 저거. 꼬맹이 아직 회사 지각 안 해봤구나, 너. 그치, 수리해야지 일단. 뭐야, 책가방에 넣어서 미친놈 아니야 이거? 뭐야? 아, 어떤 학생이 이렇게 하루하루를 평가해. 아침 연교시, 아 요새 연교시 없나? 연교시 때문에 제정신 아닌 상태로 학교에 가지. 얘 수리비는 있나 근데? 우리 주인공? 이 아저씨 뭐하는 인간이야? 최신 안드로이드를 학교 갔다 온 사이에 다 고칠 수 있다고? 꼴랑 책값? 아니 최신 안드로이드 전체 풀 수리비가 참고서 값이라고? 아 이거 진짜 딱 중2병이라니까. 이거 고등학생 놈이 진짜. 아 누구나 이럴 때가 있지. 안티크샵에 어서 오세요. 손님 뭘 찾으시나요? 설마 루시의 목소리인가? 루시는 지금 두 발로 서 있답니다. 에헴. 너무 바로 인간형으로 목소리가 바뀌었는데? 그래서 좀 기계티가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기쁘다. 에템. 에헴. 에헴. 귀여운데 이건? 오타 한 번 내면 끝인데 이거? 난토나쿠 욘데미마스타. 오. 학생 루시를 내게 주시게. 그래 이게 당연한 반응이지. 의문이 남는 게 있는데? 프로텍션. 어 맞아. 이건 버릴 때 걸어놨겠지 당연히. 오 깼다고? 뭐하는 새끼야 얘? 나 팔 거야? 팔아야지. 야 돈이 얼만데. 인생 역전. 안녕. 어 잘가. 당연히 무겁지. 로봇인데 말이 되니? 어쩌죠? 주인님에 어울리는 갸름한 로봇이 되도록 다이어트라도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아, 좀 차려. 너무해요. 분위기 좀 내본 건데. 루시는 참 똑똑하구나 하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을 해주시곤 했어요. 루시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신이 나서 더욱더 많은 것들을 배웠고 더욱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현실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스킨십이 이거지. 여자친구나 이런 사람이 아닌 이상 이거 했다간 싸대기 맞지. 아, 주인공 새끼 진짜 성격 진짜 맘에 안 드네. 어? 성격 개 맘에 안 들어 진짜. 아주 외로웠어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아빠 그림체 왜 이래? 야 개꼰대 같잖아 아빠. 한 달도 가능하답니다. 야 눈치 챙겨. 야 지금 그딴 말 할 때가 아니야 친구야. 야 얼굴 못 읽어? 넌 어렸을 때 이게 왜 쓸데가 없네. 이 미친 아빠가 미친놈 아니야 이거? 로봇은 사람을 병들게 할 뿐이라고. 아, 노트북 있으면 부자야? 부자의 커트라인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주인님. 아니 집안일 다 해줘. 오만가지 인강 다 대가리 들어있어. 야 최고의 안드로이드인데 이걸 갖다가 저런 반응 보인다고? 말이 안 되지.
주인님이 나쁘지 않더라도 먼저 화해를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버님이라고 사과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치, 로봇 주제. 어, 인정. 여기서 진짜 개막장으로 하면은 안드로이드가 아침밥 차린 거 보고 아빠가 이게 다 무엇이냐 하면서 쓸어버리는 게 진짜 개막장 루트인데 설마 그러진 않겠지? 맛있다는 게 왜 없는데 선택지야? 맛있다고 해야지. 아이 주인공 이거 삐뚤어진 새끼 이거 아우 맛있다가 선택지 없다고? 약간 단순한 미연시가 아닌데? 약간 좀 성장형 비주얼 노벨 느낌인데 이거? 아 방구석 찐따들 두 명이서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지금? 얘네 뭐하니? 어? 이래놓고 뭐 여자친구 나발이고 뭔 개소리라고 있어 진짜. 봐봐 악성 고호 주파수를 뿜어내는 소음 생성 생물체 미친 새끼들 아니야 이거? 어서오세요 아버님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표정 맛이 그림체부터가 너무 다르잖아 이거. 역시 기계는 기계로군 사람이 만든 것과는 달라 손맛이 안 느껴져. 네? 마음에 드셨으면 했는데. 아 주인공 부자 새끼 진짜 쌍으로 만드네. 와 조금 설마 개새끼야 진짜. 와 인성 와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와 아 진짜 쌍으로 부자가 마음에 안 들어. 펀치? 물론 가능합니다. 에? 이게 왜 돼? 어머 사장님 나이스 샷. 아 너무 멋지시다. 넌 이거 어떻게 알고 있니? 미친놈아? 거기 멋쟁이 오빠 이쁜 애들 쫙 깔아놨으니까 좀 놀다가 어 싸게 해준다니까. 도대체 무슨 미친 게임이야 이건. 땅콩을 봉지째죠? 너 내려. 비행기 돌려. 안 돌려? 와우. 와 진짜? 진짜 이런 게 있다고? 갑자기 갑질을. 어서 오쇼. 또 너야? 아니 씨발 그림체 뭔데? 이거 그림체 뭔데 이거? 아니 같은 게임 아니야 이거? 어 아빠? 아니 이럴 수가. 이건 뭐야 또? 누가 열을 장박해제? 이렇게 평상시보다 체온이 조금 올라가 있네요. 누가 열을 저렇게 제? 정말 착한 분들 뿐이었다니까요. 거기 로봇 아가씨 몸매가 빵빵하니 아주 죽이는데? 오빠들이랑 화끈하게 놀지 않을래? 거기 너 돈이 필요한가? 얼마면 되겠나? 이 아저씨 말상대를 좀 해주면 용돈을 듬뿍 얹어줄 수 있네. 어떤가? 하면서 지갑을 꺼내시는 씀씀이 좋은 중년 남성분도 계셨어요. 저 세상이다. 저 세상이 아주.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어? 어라? 껴왔나요 혹시? 야! 너만 좋으면 됐다 친구야. 너만 좋으면 됐어. 왜 그래? 저기 저 외람된 말씀이옵니다만 건전한 성인을 위해서라도. 이 이상의 스킨십은 성인 인증을 거치셔야만이. 와 이건 생각도 못했는데? 와 이건 생각도 못했다. 와 평생 남남으로 살자고! 너희놈! 싸대기! 한방에 핫딜 검색 다 함께 쿠차차. 이게 다 저 로봇 때문이다! 이성을 잃었어. 저 요망한 로봇이 너를 홀리고 있는 것이다! 이 더러운 게! 러다이트 운동을 맛봐라!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테세우스의 배, 이거 철학적인 문제 중에 하나죠. 어떤 것을 계속 교체하다 보면 원본의 모습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원본과 같이 볼 수 있냐? 철학적인 질문이 여기서 나오네. 아빠도 놀랐어. 심지어 미친년. 와, 그래? 미친놈이? 아, 아주 미친년놈들 둘이서 아주 쌍으로 지랄을 떨어요. 아주 그냥 큰일 났다. 야, 도망가. 너 지금 도망가야 돼. 루시아, 너 도망가야 돼. 진짜 이대로 끝이라고? 진짜 이걸로 끝이야? 실아님, 실아님, 스토리가 너무 매워요. 실아님, 스토리가 너무 매워요. 박사님은 지금 루시를 버리려고 하시는 거군요. 졸라 맵네. 씨, 개매워 게임이. 박사님, 대답해 주세요. 부탁이니 대답해 주세요. 게임 개매워 진짜. 이게 뭐야? 왜? 분발해 볼 테니까, 좀 더 열심히 노력해 볼 테니까. 참, 버리 좀 말아주세요. 오랜만이에요, 주인님.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